이번에 나는 오버클럭다에 참가하게 된 보드나라 시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사시는 데가 좀 멀다고 들었는데. 예, 전북 전주에서 올라왔고요. 예, 그 올라오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코택시를 불러서 미리 시간 맞추기를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산이거든요, 등산로. 등산하시고 막 내려오신 분이 땀이 너무 나시니까 조금 빨리 타신다고 저를 확 미치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딱 넘어지면서 다리를 좀 다쳐서 이제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차를 놓쳐서 또 택시 타고 대전까지 가서 오다 보니까 수원까지 왔더라고요. 그대로 쭉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지하철이 빠르다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 갈아타고 왔어요. 결국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주 살고 있는 박뭉희라고 합니다. 돌아온 잿더리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 얻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집에서 소소하게 좀 프레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던 그런 그때 말씀드렸던 생계형 오버클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현이라고 하고요. 보드나라 아이디는 리틀보이 PSH0304입니다.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MSI 오버클럭 대회가 있는데요. 그 매년마다 참가하고 있고 2008년 때부터 계속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보드나라 아이디는 프리맨 2580으로 되어 있고요. 이름은 박국현이라고 합니다. 경력이요. 09년도부터 아마 MOA를 참가를 해서 제가 10년도에는 그랜드 파이널 나와서 4위를 했고요. 총 18개 팀에서 4위에서 입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 예선에서는 2위를 했었고요. 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21살 박대호라고 합니다. 다나와에서 CPU 좀 구경하는데 이벤트 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해봤어요. 근데 됐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드나라 아이디는 폰생폰사이고 영문으로는 PG1313. 지금 현재 직업은 핸드폰, 스마트폰 프로그래머이고 지금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보드나라 유저입니다. 뭐 오버클럭 자체는 아주 다른 분들 같이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하이바라이 조정호입니다. 근데 진짜 나가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진짜 그때 뭐지? 그 가수분들 왜 웃는지 이해가 돼. 카메라가 한 대도 아니고 세 대였는데. 어떤 경력이나 뭐 수상 그 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시거나. 네, 없죠. 전혀 없으시고요. 집에서만 간간히 했어요. 일단 룰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룰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오버클럭킹 같은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게 같이 하면은 재밌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좀 더 추후에는 좀 대중적인 거 플러스 이외에 다른 오버클럭 쪽 그런 또 곁들여서 같이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제 수요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운칠 기삼처럼 이제 운도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니까 생활이 좀 무료해지고 어떻게 딱 재밌는 게 없었는데 아직 좀 재밌는 경험하게 돼가지고 그냥 첫 조에 떨어져도 경품이 SSD잖아요. 첫째 공정성 부분에서는 참 참신하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전에 나우퍼그에 지금 활동할 때 리틀보이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패넘 갓 나왔을 때 오버클럭 랭킹도 올려보고 예전에 CPU 지역 그런 것도 있었는데 간만에 이런 대회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컴퓨터 하면서 이런 대회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해외에서 뭐 기가바이트 대회나 이런 건 있었어도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이벤트는 없었으니까요. 사실상 이번에 이런 이벤트도 열렸고 사실 대회 진행 방식 자체도
되게 신선한 편이고요. 다들 되게 참신하다고 봐요. 다른 오버클럭 대회 같은 거 보면은 막 에카지소 뿌리고 막 오버클럭커들 막 엄청 모이고 그러는데 이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참담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운이란 게 따라야지 뭔가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가수처럼 그러니까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진짜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마음은 비었습니다. 탈락한다면은 MA 역량을 집중해야죠. 어쨌든 농담이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거 예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탈락하게 되신다면 종교를 바꿔야겠죠. 자, 오늘 스케줄이 잡혔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왔는데 머리 하얘질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 포기하고 온 건데. 소개팅? 그럴 수도 있지. 아, 소개팅. 그 1라운드 탈락, 1라운드에서 통과하면은 그 소개팅 보상은 되겠네요. 그럼요. 소개팅보다 소개팅보다 좋죠. 1라운드 탈락을 해도 최소한 그 뭐 마음 가지고 1라운드 탈락도 경험해 받도록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의 의의를 두고요. 사실 그리고 대회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재밌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 선정된 것 자체가 어디예요. 나는 가수다만 봐도 김건모 씨 탈락했어도 상당히 이슈가 됐잖아요. 제가 환전판인가요? 환전판에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일반판이라면 글쎄요. 저 말고 다른 분을 찍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밖에 능력자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 싶어요. 좀 부담이 많이 드시나봐요. 아, 7시에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오는데 그 가져오라시는 종이 있잖아요. 그것도 빼먹어가지고 다시 또 집에 돌아왔다가 근데 베란다에서 던져달라 했거든요. 종이가 딴치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뭐 알지도 못한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종이 좀 걸렸는데 좀 꺼내서 이럴 수 없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 피시방에서 뽑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 벨 눌렀다가 또 애 키우는 집인가 봐요. 벨 눌렀다고 왜 또 벨 누르냐고 하면서 애 온다고 또 난리인 거야. 그 안에 그 계신 다른 분들 여섯 분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저 거의 전문 오버클럭을 하시는 노하우의 그런 포스가 좀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일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로는 그냥 하여간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소개팅 포기하고 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1등 해가지고 맞았어. 무조건 1등 해서 이제 소개팅 많이 해야죠. 재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다음 차가 생기고 굉장히 어떤 그 주목이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생기려면 여자 선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자 선수가 안 나와가지고 글쎄요. 여튼 다음 대회 때는 꼭 예쁜 여동생으로 한번 그래도 하여간 인터넷이나 모든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서 또 경험을 해서 실제 해봐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죠? 아, 예,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드나라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 것도 감사하고 당첨된 것도 감사하니까 이런 기회가 더 뭐 저 말고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같은 거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